안녕하세요, 여러분.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입춘이래요. 근데 날씨는 아직 겨울을 못 벗어났습니다. 아,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요. 그래도 아주 싫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이게 뭘까요? 너무나 잘 아시는 시크라멘이에요. 근데 저는 이런 색감이 나는 시크라멘은 처음 봤어요. 저희 옆집 사장님네 놀러 갔다가 또 두서없이 집어 갖고 왔습니다. 요즘에 이런 꽃들이 또 예뻐 보입니다. 어찌나 이쁜지요? 근데 색감이 너무 오묘하게 생겼죠. 아, 이러다가 또그 꽃집 차린다는 소리 안 할래나 모르겠습니다. 자제를 좀 해야 되겠죠?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꽃이 더 눈에 띄는가 봅니다. 자, 요 시크라멘도 있고요. 요 향기 나는 백매화도 있습니다. 꽃이 너무 예쁩니다. 저는 오늘도 이렇게 잠깐의 힐링 타임을 하고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. 뒤에 아이들은 카랑코인데요. 분갈이를 안 해줬고요. 그냥 이렇게 두고 보렵니다. 카랑코에도 예쁜 화분에 심으면 정말 예뻐요. 근데 모든 아이를 화분에다가 다 담으려니 주머니가 여의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카랑코에는 이렇게 두고 보는 걸로. 그리고 저희 매장이 요거 뭔지 아시죠, 여러분들? 보라사리. 아, 근데 여기가 워낙 지금 3도? 영상 3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꽃도 더디게 피고요. 이거 지금 갖다 놓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. 근데 이제 요렇게 꽃을 올려주고 있네요. 그래도 또 보고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. 아,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시간도 가져보고요. 아, 지난번에 제가 콩분 심는 거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렸잖아요.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아직 초보다 보니까 조금 그 작게 나와서 콩분 심는 거 잘 안 보입니다 하고 요청하신 고객님이 계셔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한번 그 다시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. 그리고 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우리 같이 콩분 심으러 가실까요? 지난번 그 콩분 심는 영상이 너무 그 사진이 작게 들어가서 보시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콩분 심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작은 콩분. 정말 작아요. 크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? 요거 뭐냐면요.
어느 유튜브님도 만들어서 쓰시는 것 같고 또 저도 지인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. 요거 난 같은데 화초 같은데 꽂아주는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영양제 그 병이에요.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? 그 병 갖고 제가 요렇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어요. 요거 뭐 할 거냐면 콩분 심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. 지인분이 두 개나 만들어서 선물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.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. 가위로 그냥 자르시기만 하면 돼요. 어렵지 않고요. 지금서부터 제가 콩분에 심어 볼 거고요. 요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물망이에요. 집에 이런 거 없으시면 양파망 갖고도 해도 되고요. 왜냐면 콩분 워낙 작아서요. 저는 지금 여기 망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요렇게 모기장이에요. 모기장 갖고 요렇게 넣고요. 요렇게 넣고 오늘 심을 주인공은 뭐냐면요. 짜잔. 요 아이예요. 예쁘죠? 안다미로라고 하는데 안다미로 같지 않아요. 일단은 제가 그 어느 지인분 집에 가서 품어온 아이예요. 근데 잘 묵었고요. 또 이렇게 뿌리도 튼실합니다. 그래서 일단 요 아이를 콩분에 심을 거고요. 뿌리는 당연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? 요렇게 뿌리 정리 다 했고요. 지금 요거는 요렇게 넣어보는 거예요. 어때요, 여러분? 그냥 화병에 꽂은 것처럼 예쁘죠? 요 애가 큰 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커지겠지만 저는 일단 화분을 크게 쓰는 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심을 거고요. 미리 뿌리 부분 다 다듬었고요. 분은 지금 아주 크지 않아요. 이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. 뭐냐면 요렇게 요거는 콩분용 흙을 만들었다 그랬죠? 분이 조금 크면 굳이 콩분용 흙을 따로 별도로 만들 필요 없어요. 그냥 제 흙으로 그대로 심어주시면 되는데요. 분이 정말 작다 싶으면 요 아이를 요렇게 만들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흙 담아보겠습니다. 콩분 심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제가 지금 흙을 이렇게 담아봤고요. 이렇게 담은 다음에는 뿌리를 한 번씩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눌러주세요. 흙이 또 들어가죠?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흙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마사로 가는 마사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
요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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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청휘청 되거든요. 그래서 요게 탄력이 있어요. 요렇게 요런 걸로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말 대충 만들었어요. 대충 만들었는데 쓰기는 진짜 편하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. 또 하나 짜잔. 요거 이제는 다들 아시는 몰약 카르베예요. 요 몰약 카르베가 지금 요 색깔에서 요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습니다. 오렌지색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이유는 뭐냐면 몰약이 너무 좋은데 요 안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구정구정한 냄새가 좀 났었거든요. 최대한 그 냄새를 잡아준 이게 요 오렌지색 카르베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연두색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. 다음번에 제가 출고를 할 때는 오렌지색으로 출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문 주시면은 보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지금 몰약을 준비한 이유가요. 제가 예쁜 병을 하나 샀습니다. 몰약 넣었을 때 어렵지 않고요. 제가 지금 여기에 요게 500ml짜리예요. 500ml짜리면 원래 2리터 페트병에 10ml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. 한 2.5ml 정도? 그리고 요 몰약은요, 조금 강하게 넣어도, 약하게 넣어도 그닥 해를 안 입어요.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넣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타주시면 되는 거예요. 심고 난 다음에 살짝 스프레이를, 그 수분을 조금 살짝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. 기왕이면 요 몰약을 넣어가지고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좋으시겠죠? 아이고. 살짝만. 많이 하시지 말고요. 살짝만 요렇게 해주시면 좋답니다. 어떤가요? 콩분 심는 거 어렵지 않죠? 요렇게 해가지고 그 처음에 심고 바로 햇볕에다가 내놓지 말고요. 약간 그늘에서 한 3, 4일 있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해 있는 쪽으로 놔주시면 좋아요. 처음에 뿌리도 다 건드려놨고, 아무리 콩분해 심는 거지만 뿌리도 다 건드려놨고 막 잘라놓고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심어서 그늘에다가 한 3, 4일 보관했다가 서서히 밝은 쪽으로 빼놔주시면 너무 좋아요. 어떤가요? 오늘도 제가 이렇게 콩분 심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지난번 영상이 너무 작게 나와서요.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심어 드려봤답니다. 여러분들도 콩분 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. 이렇게 한번 심어 보시고요. 또 미흡하게 만들었지만 이거 쓰기 너무 편해요, 정말로.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사용하고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는 토둥이 다육이의 토둥이었습니다.